도내 곳곳에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명하는 제주 희망인입니다. 제주 유일의 미용고등학교인 한국 뷰티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미용 기술을 다양한 곳에서 재능 나눔으로 펼쳐왔는데요. 지난주에는 웨딩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가한 두 쌍의 부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제주 희망인 속에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뷰티고등학교 3학년 문영준입니다. 오늘 저희 학교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이마인드 웨딩 프로젝트가 열리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재능 나눔에 참여했지만 웨딩 프로젝트는 처음이라 저 역시 긴장됩니다. 저와 함께 한국 뷰티고등학교의 재능 나눔 현장을 만나보시죠. 도민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저희는 촬영해야 할 40대, 80대 부부를 선정했는데요. 저를 비롯한 학생들은 신랑, 신부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선보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그냥 신청한 것 같아요. 기분이 묘해요. 20년 만에 찍는 거라가지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 자식 같고 뭐 부모 마음으로 더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눈썹 모양 괜찮으세요? 좀 더 돌려드릴까? 원하시는 모양 있으면 제가 더 바꿔드릴 수 있거든요. 좋죠. 영광이구나. 가슴이 벅차가지고 이틀 저녁을 잠을 못 잤어. 그리고 이 진짜 고마우신 이 뷰티고 선생님들한테도 진짜 감사하고 나를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조카들 덕분에 진짜 가슴도 설레고 잠이 안 와가지고 진짜 솔직히 나 이틀을 못 잤어요. 진짜로 아유 난 눈물 날 것 같아. 내 평생 소원 푸는 것 같아. 뭔가 색다르고 웨딩 사진 촬영하는 걸 처음 구경해보고 제가 직접 헤어도 하게 되니까 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뷰티고등학교는 제주 유일의 미용고등학교로 3년간 배운 미용 실기 기술을 바탕으로 리마인드 웨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미용이라는 기술의 긍정적인 가치를 지역 주민에게 알릴 기회로 학생들이 매우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촬영 전날 참가 부부를 대상으로 피부 마사지와 염색, 네일 아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웨딩 촬영 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혹시 저희가 준비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쩌나 한편으로 걱정도 했는데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저 잘 어울리죠?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이 시작됩니다. 두 부부의 첫 촬영지는 신창 해안도로인데요. 저희는 촬영 중간에 신랑 신부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수정하게 됩니다. 멀리 볼게 멀리 신상 멀리. 어르신들은 처음에 다소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환하게 웃어도 보고 다양한 포즈도 취해보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즐겁고 고마웠는데 조금 날씨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좀 안 따라줬네. 그래도 기분은 말도 못하게 좋아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뷰티 학교에다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학생들 고생 많았어요. 진짜. 친구들한테만 연습하다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직접 해보니까 좀 다르게도 달라고 좀 더 어렵긴 했는데 더 재밌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뿌듯했기도 했고 선생님들 도움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 해보는 거는 처음이어서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오늘 촬영본은 차후 사진 작가의 손길을 거쳐 앨범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늘 재는 기분은 저희에게도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이 됐습니다. 어르신들 역시 좋은 추억이 됐길 바랍니다. 저 역시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뷰티고의 재능 나눔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